네, 총선이 끝나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초콜릿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가 초콜릿 제품 가격을 다음 달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빼빼로의 경우에는 100원이고요. 초콜릿의 경우에는 200원, 아이스크림은 최대 1,000원. 그러니까 총 17개 품목 가격이 평균 12% 인상되는 겁니다. 가격의 인상 이유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코코아 시세 폭등이었는데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 톤당 $1,066로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제과 업체들은요,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고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경쟁사 가격 인상으로 도미노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외식 업계는 최근 일제히 제품값 인상에 나섰죠. 조미김 업체는 원초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10에서 20% 올렸고요. 치킨과 햄버거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으로 인상을 자제해오던 업계가 이제 고삐를 푸는 모습인데 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네요. 좀 비싸서 좀 될 수 있으면 플러스 원하는 걸 사는 중이에요. 올리면 그것도 비싼데 또 올리면 또 어떻게 사 먹어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빼빼로는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도 그리 비싸더라고요. 초콜릿 좀 발리다는 그 느낌인가 모르겠지만은 좀 비싸서 좀 많이 부담돼요.